계속 돌진하네. 어, 씨발. 동네 빨리 가려면 자리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10m 전에 그 차를 보긴 봤는데 그 차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여성 운전자분이 무지 많이 놀랐었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 택시기사분께서 거기서 그렇게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택시기사분이 거기서 유턴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거기 바로 보이는 옆에 지나고 있어요. 어머 어떻게 사고 났어. 어머 뒤에서 이제 살짝 부딪혔어요. 그 차량 두 차량이 사고 상황이 참 의심스러웠죠. 어떻게 저렇게 뒤집어질 수 있을까. 다행히 뭐 큰 인사사고는 없이 그 운전자는 바로 이렇게 걸어 나오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를 그냥 바로 밀어버리더라고요. 사고 나서 어떡해요? 라고 저한테 말을 걸었던 분이 술 냄새가 이제 많이 났거든요. 술을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풀렸대요. 찌그러지고. 이제 택시 쪽에서는 오토바이 왼쪽만 수리를 해주겠다. 오른쪽은 그 사람들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받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신호받고 좌회전을 했는데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해가지고 그냥 브레이크 잡아야겠다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바로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이제. 그때 제가 구급차로 실려서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내렸습니다. 일단은 주변 말로는 블랙박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는 말은 있었고요. 아무래도 주변에 경찰이 있어가지고 그냥 보고 이제 바로 아 그때 중과실이라고 그러고 바로 끝났습니다. 예. 택시를 볼 수가 없죠. 그 블랙박스에도 보시면 택시가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본인은 일단 과실이 없다는 식으로 먼저 했었었죠. 제가 쓰지 않고 그냥 튀어나왔다는 식으로.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 술 먹고 운전을 한 거 아니냐고 누가 옆에서 그래. 운전 똑바로 근데... 못한다고 냉정히 알고 보니까 그게 그 택시 기사 아저씨. 블랙박스를 확인하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쪽에서 신호 위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다 100% 인정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택시는 여기
동물병원에 손님을 내려다 주고 타 지역 택시거든요. 그 택시가 그 본인 지역으로 돌아가려면 여기서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 그것 때문에 성급하게 유턴하다가 제 차를 못 보고 그렇게 추돌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예. 유턴을 나가 지나가는 차를 못 봐서 내가 사고 낸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예.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공제회사에서 저의 과실 20% 잡으니까. 사고 났을 때 가해차량 운전자가 자기가 잘못했다, 자신의 과실이 100%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과실이 100%가 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증거 같은 거는 최대한 확보하시고요. 말만 듣고 그대로 아무런 증거 확보 안 하다가는 과실 비율 부분에 대해서 억울할 수 있으니까 블랙박스 영상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정말 크게 사고가 날 뻔했더라고요. 어떻게든 빼보려고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손으로들 막 이렇게 밀어보기도 하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 술을 한잔하고 지나가다가 잠깐 졸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예요. 보이나 막 이렇게 꺼내보고서는 앞에를 전혀 상황을 못 본 상태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스 난 날 계속 봤어요. 봤는데 기사님께서 운전 앞으로 조심해요 이러면서 그냥 가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90도로 계속 인사를 드렸어요.